우주 역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파동이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런 반감기를 거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완전히 다 반감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암석의 연대를 측정한다거나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는데요. 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지층 이렇게 분리되는 건가? 맞아요. 이게 해령이에요. 해령. 해령이 뭐냐면은 판과 판 사이를 이렇게 밀어줘서 이 안에서 계속 지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내부에서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안쪽에 있는 뜨거운 광물들 있죠. 그런데 그런 광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공간, 해령. 그래서 빨간색으로. 네. 뭔가 이제 용암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여긴 지금 들어가잖아요. 여긴 해구예요. 네.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발생했던 어떤 암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 지금 저거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주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지는 별똥별들 중 그 두꺼운 대기를 뚫고 살아남은 녀석들, 운석들입니다. 우주의 물질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운석들은 우주의 조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죠.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별의 조성을 알아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흡수 스펙트럼에 관한 전시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뚫린 구멍의 정보를 이용해 별들의 대기 조성뿐만 아니라 별들이 가까워지는지 또는 멀어지는지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과학적 지표랍니다. 보시면은 별들이 이렇게 다 제각각으로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북두 칠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자 모양으로. 하지만 별들은 실제로 이렇게 각각의 거리마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짜잔. 엄청 잘 보인다. 자, 우주랑 지구관을 거쳐서 이제는 힘에 관련된 관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힘과 물질에 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시는 엑슨을 발견한 베크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전시물. 그리고 이건 슈레딩거 고양이입니다. 양자역학 파트 4를 통해서 소개드린 적 있죠? 그리고 이것은 톰슨 모형을 좀 더 발전시킨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박에 쏘아진 알파 입자들은 원래 그냥 프리패스했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뒤로 튕기는 녀석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러더퍼드는 양성자가 모여있는 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블랙홀에 보면 시공간의 곡률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관련된 전시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짜잔. 우와, 이거 보세요. 앞쪽에 있는 하나의 빛이 이런 모양의 시공간의 곡률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별이 쪼개지는 중력 렌즈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굴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굴절률로 만들어낸 모형인데 요게 왜 생기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별의 모형이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공간의 왜곡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공간의 곡률을 따라서 떨어지는
거라고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좀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이 강하면은 강한 중력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자신의 시간이 느리게 가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속성이에요.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량이 큰 천체가 저 안에는 이제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시간을 느리게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아인슈타인이 중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가게 만들려고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걸 아인슈타인이 중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탄소의 배열은 탄소 나노튜브의 배열. 이쪽은 탄소의 모든 결합각이 전부 다 결합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얘는 흑연이에요. 이 흑연에서 한 단층을 우리가 드러내면 그게 최신 스마트폰의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원료인 그래핀이에요. 다음에는 더 길게 관람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플라네타리움으로 향했어요. 아, 참고로 플라네타리움은 행성을 뜻하는 플라닛의 회장을 뜻하는 어리움의 합성어예요.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와, 이 위압감이. 제가 과천 플라네타리움도 초청권을 받았는데, 와, 비교를 해봐야겠는데요? 아, 거기 만든 사람들이 상식팀이에요. 아, 진짜요? 나 그거 설치할 때 예전에 갔던 데. 아, 그, 와, 진짜. 그거보다는 좀 작죠. 이번에 새로 8K로 과천에 프랑스 팀이 플라네타리움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짱이었어요. 완전 저작권 때문에 찍지는 못했는데 와 이제 과천에 가가지고 8K 영상 그 보고 나서 여기랑 비교한 느낌 그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와 프랑스에 오면은 명품을 사야 된다는 말이 있죠. 저한테는 이게 명품입니다. 과학관 일정을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일식을 먹으러 다음 촬영지 근처 일식집으로 왔어요. 우동이랑 다치동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그렇죠.지난번 문제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1번은 2번 그래프를 따라가요. 2번은 1번 그래프를 따라갈 테고요. 3번은 점점 느려지는 형태일 테니까 5번을 따라가겠네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느려졌다 빨라졌다니까 4번을 따라갈 테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질 테니까 6번일 테고 그리고 6번이 얘랑 반대니까 3번